또 시계 같은 경우도 6,700만 원대 정도 되는. 자, 두 번째 아름다운 신부의 웨딩드레스. 기자회견 때 입은 드레스는요, 2013년 FW J 브랜드 옷을 입으셨고요. 뒷부분까지도 좀 시스루 느낌으로 돼 있어서 화려하면서도 좀 깔끔한 느낌이었고요. 본식 때 드레스는 지춘희 씨 드레스를 입으셨습니다. 단아하고 심플한 느낌의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이거든요. 자, 한편의 동화 같은 청첩장도 화제였죠. 오빠는 저랑 제일 좋아하는 책이 어린왕자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누가 어떻게 만나구나를 처음에 보신 생활을 보면서 저 혼자 이렇게 눈물 글썽해서 썼는데 그 어떤 분들께서는 좀 오글거린다고. 근데 뭐 저희 그러시니까요. 자, 조용한 결혼식을 바라는 신부를 위해 신랑 지성 씨가 직접 준비했다는 결혼식. 시상식을 방불케 했던 하객 포토홀도 제외, 소규모 비공개로 진행된 결혼식은 철통 보안 속에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기... 네. 자, 일부 공개된 사진을 통해 아름다웠던 결혼식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러나 사진만으로는 아쉽게 한밤이 직접 만났습니다. 사회자 홍석천 씨. 옆에서 보면 질투나죠. 결혼식 자체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사회자 홍석천 씨가 직접 공개한 결혼식 미공개 사진 대공개!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 신부의 섹시 댄스를 조금 봤고요. 잘 추신 건가요? 뻣뻣하기가 이거 말할 수가 없고요. 근데 웨딩드레스나 이런 보영 씨의 자태가 너무 예뻤기 때문에 하객분들이 되게 귀여워라 해주시고. 배종욱 씨, 뭐 변정수 씨, 뭐 박정아 씨, 뭐 남상미 씨, 장혁 씨, 천하진호 씨, 김성호 씨 있죠. 네. 추리링 패션으로 오셨는데 아주 눈에 띄었어요. 구혜선 씨 같은 경우는 주가 자기가 이제 자작곡한 거를 했는데 너무 뭐 떨리는 나머지 작은 걸 한 병을 싸가지고 화장실에서 몰래 반을 다 피고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워서 깔깔대고 사람들 다 웃었고요. 김범수 씨가 하이라이트였죠. 님과 함께를 해주셨어요. 정말 그 반응은 너무 폭발적이었고 지성 씨는 본인이 노래를 하셨어요. 그래서 보영 씨가 굉장히 감동하더라고요. 어떤 노래일까요? 노래 잘 부르시죠. 두 사람의 행복한 일이 있을 때 항상 우연히 흘러나왔다던 그 노래. 앞으로도 두 분 앞에 늘 행복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저는 이보영 씨께 지금처럼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좋은 점수 따서 좋은 남편으로 해주시고요. 앞으로 뭐 살려서 좋은 일만 있는지 알겠지만 서로 다 행복하게 잘 이겨내면서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구혜선 씨 음주 축가에 뭐 이보영 씨 뽀뽀 댄스까지 쳤다는데 네, 재밌었겠네요. 참 뭐든지 저희는 모르는 그 뒷얘기가 네.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원래 그 연애도 이렇게 뭔가 몰래 아슬아슬하게 재밌는 거 아닙니까 이슬 씨? 네, 이번 주 몰래 연애 시끄럽습니다. 한 커플은 인정, 한 커플은 친한 우정 사이라고 하는데요. 목격된 화면에서 진실 찾아보시죠. 지난주 검색어를 뜨겁게 달군 네 사람이 있습니다. 열애설이 정말 많아요. 같은 날 연달아 불거진 열애설의 주인공들. 걸그룹의 멤버와 가요계 선배라는 공통점까지 있지만 열애설에 대하는 자세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루 만에 다 터졌죠. 먼저 딱 봐도 연인의 향기를 물씬 풍기는 사진의 주인공. 티아라의 소연과 최근 정글에서 활약 중인 클릭비의 오정혁 씨입니다. 지난주 서울의 한 카페에서 데이트 중인 두 사람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열애 사실이 알려졌죠. 오랜 커플답지 않게 여전히 알콩달콩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뭐 오정혁 씨는 소연 씨가 귀여운지 뭐 볼을 쓰다듬기도 하고 또 소연 씨는 그런 오정혁 씨의 어깨를 주물러주고 하면서 스킨십도 스스럼 없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긍정은 하신 거죠? 사실 그쵸, 예쁘게 오랫동안 잘 만나고 있었죠. 그날 지인들이랑 천일 이제 뭐 삼겹살 파티 같은 뭐 그런 식으로 지인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있다가 사진 찍혔다고 하더라고요. 오정혁 씨도 소속사를 통해 3년 넘게 교제를 해왔다고 알렸는데요. 사실 소연 씨가 데뷔 전부터 정혁 씨의 팬이었다고 해요. 지난 2010년 한 방송에서 그 사실을 밝혔고 방송이 나간 이틀 뒤부터 만나기 시작했다고 하니 대단한 인연이죠. 필승!
등록 씨가 군에 가 있는 동안에도 소연 씨는 SNS에 마음을 표현하며 고무신 잘 챙겨 신고 기다렸답니다. 김종혁 씨와 소연 씨는 시원하게 열애를 인정하면서 네티즌들한테 응원을 받는 분위기였는데요. 반면 같은 날 열애설이나 최자